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 보호망 치아보험 가입 순서 그리고 현재 가장 불티나게 팔리는 보험이 어딘지 그리고 기존에 타사에서 거절되신 분들 현재 치료 중인 분들 당신 임플란트 해야 돼 당신 크라운 해야 돼 이런 진단받아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현재 치료 중인 치아는 180일 지나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잇몸 수술 풍치나 잇몸병으로 발치하신 분들 고지하면 웬만한 보험사들은 모두 다 거절이지만 저 보호망이 전부 다 100% 인수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더 핏 더 든든한 치아보험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모든 보험회사 상품은요 치아보험이 업계의 약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단순 수리나 복구, 교체, 대체는 면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금융감독원에서도 올해 1월 달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치아보험 가입 시 수리, 복구, 대체 시에는 면책이라는 이런 유의사항을 끝까지 알아보신 후에 가입하라고 예전에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여기 있죠.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이에요.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이나 브릿지, 임플란트 등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라이나 손해보험은 약관에 단순 수리나 복구 대체 시에 보장이 된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약관에 이런 독소조항 수리 복구 대체 시에는 면책이다.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도 가입하고 단순 복구나 교체 수리로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보상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될까요? 한 5년, 7년, 10년 전에 크라운 많이 하신 분들, 레진 많이 하신 분들, 인레이 많이 하신 분들, 온레이 많이 하신 분들, 물론 브릿지는 중간에 치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구치는 무조건 있어야 보상이 되거든요. 중간에 브릿지 같은 경우는 영구치가 없기 때문에 보상은 못 받아요. 하지만 양쪽 치아에 걸어서 크라운을 하기 때문에 양쪽 치아가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레지, 인레이, 온레이, 그레스, 아이노머 이런 거 모두 다 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복물, 보철물의 외형이죠. 변형부를 다듬어 표면 질감 향상시키는 치료예요. 특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수리, 복구, 교체 이런 사례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레진으로 때운 부위가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비포, 그 전에 그 애프터. 그 전과 그 후를 봐도 좀 차이가 있죠. 레진을 다시 하면 치아를 삭제해야 하므로 일단은 기존 레진을 다듬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 치료한 레진의 일부가 깨졌어요. 예, 그 전에 깨진 경우 다시 해가지고 깨진 부위에 2차 충치가 생기기 전에 레진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덧대요.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PFM 크라운의 도자기가 벗겨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새로운 크라운을 하지 않고 벗겨진 부위에만 레진을 덧발라서 치료한 경우 이럴 때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신규 질병 상해가 아닌 예방 차원 교체도 오브 코스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체 원인 및 기존 보상 범위와 비교를 해도요. 기존 보상 범위는 2차 충치, 상해. 일단은 2차 충치나 상해 등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교체한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 신규 보장은요. 수복물 마모, K03, 치아 경부 마모증이죠. 치아 이거 이가 내려앉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수복물 들뜸, 그리고 수명이 종료된 경우, 수복물이 변색되는 경우, 이 모두가 질병이나 상해를 질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2차 충치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도 교체가 매우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가 약간 비싸다 할지라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자, 라이나 손보예요. 이미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기존 수복물을 방치하는 경우 2차 우식의 위험이 있어 그 예방을 목적으로 수리나 복구 및 교체한 경우 원인 상세 기재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고지하고 모두 다 프리패스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레진 20만원 무제한이에요. 타사는 뭐 연간 3개 아니면 2년이 지나야 무제한이지만 이 라이나 손해보험은 전부 다 무제한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무제한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9개월 27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란트 5,000원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 계약, 치아 충전 치료, 치아 관련, 치아 충전물, 수리 복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레진 아니면 직접적인 치아 충전 치료, 치아 보천물 재부착 아니면 이런 게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성비나 여러 면에서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보험료가 타사 대비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일단 여러가지 장점이 수리, 복구, 교체 된다는 거, 9개월 지나면 100% 된다는 거, 인수 조건도 매우 좋다는 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고지사항 타사랑 별반 차이는 없어요. 1년 내에 충치, 5년 내에 치주, 직업, 타사 계약 고지도 모두가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하고 일단은 타사 설계사도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건강. 일단은 라이나 생명이랑 거의 비슷해요. 최근 1년 이내 충치나 치아 우식 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치료, 충전치료, 보철치료. 충전치료는 크라운, 인내, 온내이, 아말감, 글래스, 아이노머. 보철치료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냐. 1번을 고지하고 웬만한 보험회사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 질문이죠.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 잇몸병, 풍치, 자연치를 1개 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 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요런 부분들은 라이나 생명이나 타사 같은 경우는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자연치 1개 이상 발치했을 때 고지하잖아요. 다 거절이에요. 그 잇몸수술, 치주수술 다 거절이에요. 하지만 라이나 손해보험은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금도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자, 근무처, 업종, 취급 업무, 이거는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타사 설계사 또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타사 계약. 뭐 다른 보험의 우체국 보험, 각종 뭐 공제 계약, 판매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각종 공제 계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자, 가입 나이는 1세부터 75세까지, 1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알리 의무는 1년 이내 충치 치료, 5년 이내 치주질환, 직업, 고지사항이 있어도 현재 치료 중 있어도 100%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보험기간 10년 이내에 10년 갱신형, 네, 최대 보장은 80세까지. 그래서 10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다는 거. 자, 보존치료는 90일 면책기간, 모든 보험회사가 면책기간 있죠, 90일. 그리고 감액기간은 270일이에요. 9개월만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타사는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3개월 별거 아닌 것 같죠? 3개월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주요 특약 보장금액이에요. 크라운, 인내이, 옴내이,
컴포짓 레진 이 모두가 50만원, 30만원, 20만원 더군다나 중요한 건 연간 3개 아니에요.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단순 수리 복구 교체 여기다가 치아 경부 마모 치경부 마모증 K03 타사는 다 면책 조항이에요. 하지만 100% 보장이 되고 보존 치료는 9개월만 지나면 무제한이기 때문에 기존의 크라운을 5개 하든 10개 하든 다시 싹 리모델링 해도 재개발 재건축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보철 치료는 2년 내 3개 2년 이후에 무제한이지만 우리 보철 임플란트는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매우 좀 아쉽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6월달에 개정이 됐죠. 기존에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보철 치료가 없었는데요. 보철 치료도 특약이 생겼고요. 틀리는 임플란트 보철 치료의 2배 보상이 돼요. 임플란트 브릿지는 50만원이지만 틀리는 100만원. 타사는 임플란트는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 브릿지는 임플란트의 50%밖에 안 나와요. 50만원. 틀리는 임플란트와 1대1로 똑같이 100만원. 하지만 이 라이나 손해보험료 보철 치료가 최대 50만원. 밖에는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틀리는 임플란트의 2배인 100만원 지급되고 또 브릿지도 임플란트와 1대1로 똑같이 가입이 되는 게 좋고요. 기존의 70세에서 75세로 확대가 됐다. 자, 치과 치료 환자 수는 2,400만 명. 정말로 많이 진단받고 있어요. 특히 충치로. 보철 치료 관련해서 우리 보철 치료와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다시 재신입.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요. 예전에 가입하기 전에 임플란트 한 것도 가입 이후에 빼고 박아도 다시 보장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보험 가입 이후에 임플란트에서 보험금 받은 사람들이 빼고 다시 재식립 두 번째 임플란트 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치아보험 가입 전에 임플란트 한 건 치아보험 가입 이후에 다시 재식립에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치아 한 개당 임플란트 가입 금액과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치아 종류별 지급률 지급보험금이에요. 자, 틀리는 임플란트의 2배 이상 보상이 되고요. 임플란트는 2년 미만 시에 50%, 2년 이후에 100%, 재식립 또 100%, 브릿지도 2년 이후에 100%. 자, 그러면 틀리는 우리가 임플란트가 50만 원이니까 2년 이후에 2배인 100만 원 되고 임플란트는 똑같이 50만 원, 2년 이후에 100%니까 재식립이랑 브릿지도 5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 나이는 연령은 70세까지, 70세였는데 75세로 확대가 됐고요. 더핏, 치아보험 1종, 2종 비갱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치아 보철 치료는 5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생각보다 그리 비싸지가 않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치아보험 3개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타사의 2개 라이나 생명이나 삼성생명 가입했으면 라이나 손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라이나 손해보험과 삼성생명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에 라이나 생명 그 다음에 교보로 가입하면 임플란트 시 400만원 그 다음에 크라운 시에는 16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